지금 이제 깜짝 손님이 뒤에 오셔서요. 일단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KT 총괄 트레이너 맡고 있는 구자욱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구자욱 선수가 아니라 구자욱 트레이너, 트레이닝 코치. 네, 오셨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지금 선수들 컨디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다 좋게 비신 기간을 만들어 와서 네. 저희도 뭐 좀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12월 달에 많은 선수들에게 좀 도움을 준 것 같은데. 네. 아, 뭐 저희가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그래도 선수들이 먼저 찾아와서 비시즌 기간에 체력적인 나라든가 시즌 기간에 본인들이 좀 안 좋았던 부위들 네. 그런 것들 보강 운동이라든가 체력 운동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 스폰 캠프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는 선수가 아, 예, 지금 선수로 지금 나와 있는 박세진 선수가 그나마 제일 그렇죠.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마무리 캠프부터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마무리 캠프 때부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좋은 점들이 많이 보여서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말씀드린 순간에는 박세진 선수가 또 2이닝, 이제 1이닝에서 조금 바뀌어서 그러니까 오늘 예, 컨디션 좋은 걸로 좀 판단돼서 1등이 더 추가로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네. 뭐 코로나 아, 선수들의 한국 쪽에서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직 이쪽 지역에서는 코로나 증세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녁때 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뭐 선수들 운동하는데 따라서 뭐 문제되지 않게 저희 쪽에서 트레이너 파트 쪽에서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 코치님들이 이제 거의 1년 내내 선수단을 같이 동행하면서 컨디션 관리 이제 말하는 몸을 만든다 그러죠. 이제 몸 만들 때 몸을 많이 주시는 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양보이는 공지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시는 공지님이.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팬들께 한 말씀 하면서. 네. 그 작년에 저희가 좋은 성적으로 많은 기쁨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항상 음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네, 구자욱 트레이너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깜짝 손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손동현 선수고요. 손동현 선수 딴질께 인사 한번 카메라 여기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손동현입니다.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주셔야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손동현입니다. 투수 손동현이죠? 네. 저번에 이제 등판했을 때 네. 2차전 때 조금 많이 맞았는데 네. 어땠어요? 기분이? 일단 제가 실험 해보고 싶었던 거는 해봐가지고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5회에서 그래도 이제 새로운 걸 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될지 느낀 것 같아가지고 찍을 때는 그렇게 점수 안 주는 맞아요. 근데 저도 뒤에서 봤을 때 뭔가 훈련 때 하던 걸 계속 뭔가 네. 게임에 대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그래서 맞으면 저는 뭐 오케이 했거든요. 님도 네. 샷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죠. 뭐 네. 지금은 뭐 다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부종에 대한 점거 그렇죠? 네 여기 좀 준비된 게 있는데 아무튼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아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전주훈련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직구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결정구가 하나 제 걸 확실히 만들고 싶어요. 그 직구 다음 구정은 뭐 전력 누출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비밀 하시고 네. 네. 어떤 것만 하고 있다고 네. 네. 열심히 구정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혹시 우리 팬분들께서 손동현 선수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댓글? 별명이요? 손동현 선수 별명이 뭐예요?
같아요. 네. 아, 형들이 네. 그 백종원 닮았다고 하는데. 백종원? 백종원.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누가 백종원 닮았다고 그래요? 형들.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데? 아, 형들이 너무했네요. 진짜 네. 나이가 거의 30살 차이 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2년째 스프링캠프 오는데 네. 후배들이 생겼어요. 또 막내를 탈출하게 됐으니까 보세요 기분이. 어 근데 막내 때나 지금 2년차 때나 뭐 일하는 거는 그렇죠. 네. 근데 막내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근데 형들이 더 예뻐해 주니까. 아 근데 지금도 많이 예뻐해 주는데. 예뻐해 주는데. 네. 예쁜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애정 결핍? 아무쪼록 뭐 스프링 캠프 이제 거의 뭐 열흘 정도 훈련까지 하면 남았는데 끝까지 자기의 구종 개발과 이제 부상을 방지하면서 완주해서 한국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팬분들께 한마디. 네. 제가 미국에서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올 시즌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한국에 코로나 요새 많이 유행한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도 많이 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아, 네. 야구장 많이 와. 마스크 쓰고 오시면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이제 손동현 선수랑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시 경기 중계를 들려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손동현 네, 선수. 파이팅. 네. 수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깜짝 손님이 깜짝 손님 또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은 소개를 해주시죠. KT의 볼 직구 김재현 선수입니다. 네. 어휴. 매너도 좋아요. 일단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팬들한테 인사를 네, 먼저 해야죠. 인사를 하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이쪽을 보고 말씀해주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KT위즈 선수 김재현입니다. 말씀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작아서 안 들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KT위즈 김재현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일단은 스프링캠프에서 선수 본인 컨디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직까지는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직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70-80%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기 전까지 이제 100%로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몸 만들고 있습니다. 뭐 캠프 선발대로 이렇게 열을 먼저 왔는데 이런 부분은 뭐 본인이 뭐 진짜 우러나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빨리 한국을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 이게 네 한 3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네. 먼저 와서 하다 보니까 네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몸 만들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도치 않게 루틴이 돼버려서 네 물론 한국에 있는 게 좀 더 좋긴 하지만 좀 더 일찍 미국에 와서 네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저랑 같이 왔는데 네. 뭐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진짜 설렁설렁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서 너무 보기 좋았는데 그 네. 작년에 그 초반기 때 갑자기 좀 더 좋아지게 된 원인이 뭐 계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때 또 두 달 반 가량 이제 쉬다 왔고 좀 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또 그때 마침 팀도 좀 어려운 좀 힘들어 투수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더 책임감을 갖고 던지려고 했는데 그게 또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네 다행이었습니다. 작년 투수 조장으로서 엄청난 그 후배들에 대한 비감을 많이 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이미지 쇄신 아니고 하려고 메이킹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조장이다 보니까 좀 그렇죠. 추수 그 대표에서 하는 네. 직책이다 보니까 좀 더 모범적으로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작년에 좀 아팠던 것은 어때요? 지금 네 지금은 거의 통증이 없는 상태고요. 네 지금은 다행히 아프진 않고. 몸 상태만 끌어올리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걱정이에요. 김재윤 선수는 몸 상태만 아프지 않으면 항상 리그의 정상급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올 시즌도 초반부터 아프지 말고 꾸준하게 쭉 끝까지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마지막 아팠으면 네.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팬들한테 인사 한마디 하고 이제 시즌 각오 네. 한마디 좀 들려주세요. 네, 이제 저희 이제 막바지로 이제 캠프가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끝까지 다치지 않고 몸 열심히 만들어서 한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뭐 올 시즌 작년에 못 이뤘던 이제 5강 진출 올해 제가 할 수 있게 열심히 또 투수들 잘 이끌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깜짝 손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유한준 선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유한준 선수. 네, 네. 네, 유한준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자기소개를 그 카메라를 보고 팬들께 한번 좀 가까이 붙어 생방송이에요? 네. 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이 좀 약한데 생방송이 약한 나죠 유현준 선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기익 팬들 네, 여기다 좀 가까이 조금 크게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 팀은 저 또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거 준비도 없이 확 그러는구나. 네, 그렇죠. 네. 준비된 질문을 첫 번째로 하나 드려볼게요. 네. 주장으로서 작년 시즌 우리 팀을 한번 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작년 시즌? 뭐 총평을 하자면 그냥 뭐 긍정적인 성장을 이룬 첫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긍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 시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긍정적인 성장에는 유한준 주장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조금. 네. 조금.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지금 방송이라서 그렇죠. 안 되는 거. 네. 그런데 근데 뭐 진짜 뭐 항상 후배들한테 물어보면은 부담된 선수니까 뭐. 뭐 어쨌든 뭐 박경수 주장도 뭐 충분히 뭐 역할을 했지만 유한준 주장도. 뭐 지금 팀의 분위기를 뭐 환경 조성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있는데 올해 배팅을 치다 보니까 뭐 장타력이 급상승했어요. 바람 많이 불어서요. 네. 그래서 약간 50홈런 페이스 같은데 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임기리께서 말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죄송합니다. 뭐 저희 팀 지금 캠프에서도 유한준 주장을 비롯해서 뭐 고참들이 후배를 많이 잘 해주고 있는데 후배들한테 혹시 뭐 이렇게 뭐 조언 같은 거라도 해주십니까? 뭐 전체적인 조언은 이제 미팅할 때 마음 가짐에 대해서 고침을 하고요. 어쨌든 개개인 선수 개개인이 성장을 해야 팀이 강해지는 거죠. 아무리 그냥 팀이 강해져야 하지만 개개인이 강해지지 않고서는 팀이 강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조금 얘기했고요. 뭐 기술적으로 이제 물어볼 선수는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좋겠네요, 우리 KT 후배들이 좋은 선수 선배와 이렇게 있어서 자. 네, 지금 팬 여러분들 이제 유한준 선수가 상당히 좋은 뭐 인성을 갖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가면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장이 됐네. 예. 됐습니다. 네. 좀 많이 좀 늘었네. 네, 그렇죠. 첫날 봤을 텐데요. 그렇죠. 예. 누나들에서 잘 못 보겠던데. 유한준 선수 뭐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중계하고서 정말. 예. 그거밖에 못하냐고. 예. 혹시 팬 여러분도 유한준 선수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실시간 올라오는구나. 예. 뭐 질문 하나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 그냥 훈련 양이 좀 아니요. 예. 잘못 보신 건가요? 예. 카메라가 좀 좋네요 지금 여기. 예. 전혀 살이 안 빠졌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뭐... 올 시즌 각오랑 좀 한마디 팬들께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일단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장으로서 이제 팀의 이제 좀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열리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전화 경수나 부상을 좀 더 버텨주고 잘 이끌어주는 그런 시즌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어린 선수들이 이제 하는 말에서 5강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네, 자주 나오는 거 보면은 선수들이 많이 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후배들이 좀 성장하는 모습이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 잘 이렇게 치르고 나면 저희 이제 KT가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도약하는 이제 강팀으로 가는 교두보 같은 올 시즌이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올해 팬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우리 선수도 아마 올해는 작년에 못 지킨 약속을 꼭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46세까지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결국에는 뭐 한준 선배님이 선배님 말씀한 것처럼 뭐 선수의 자신감이 제일 올 시즌 작년 시즌 제일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감이 될 수 있도록 선배님께서 많이 후배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몸 네. 조심하시고요. 아, 네. 네. 임대리님 이런 모습 처음 보네요. 네. 아,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생각보다 진짜 더 좋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